우주 최고의 시사 주간지 한겨레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4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기자 류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3기자 신다은입니다. 1기자 김교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21 박준용입니다. 네, 저 4기자 오프닝 네. 멘트 하는데 여기 귀 떨어지신 줄 알았어요. 아, 우주 정말요? 최... 네. 아, 원래 그 자리에 앉으면 우주,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우주 최고를 살려야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우주 이렇게, 최고가 우주 맞습니다. 우주 최고 이렇게. 네. 아. 1기자가 상당히 그 부분을 맞아, 경쾌하게 했더라고요. 네. 네. 아, 제가 네. 이제 오기 전에 연습을 좀 해봤는데 네. 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텐션이. 그래서 아닙니다. 목소리를 좀 예, 크게 해봤는데 예.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또 갑자기 저희가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색할 수도 것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공덕포 차이는 김성희 수장이 이런 피드백을 주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한번 바꿔서 하면 어떻겠냐. 네네. 정확히는 이제, 네. 나이든 분들은 좀 뒤로 와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네. 뭐라고 나이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 좋지 않은 네, 그 네, 어떤 그럼. 정치적 그 입장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항의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잘렸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PD님을 제가 칭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사실 4기자를 다른 분이 하셔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2기자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오늘은 한겨레 21의 박준용 기자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박준용이라고 합니다. 탐사 취재 맡고 있습니다. 야, 탐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일반 독자분들은 영화에서 좀 많이 접하는 이제 언론사의 부서인데 탐사 취재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을 하는 부서인가요?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캐내는 거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진 진실. 특히 이제 정치나 기업 그다음에 사회 이슈들 대해서 이제 가려진 것들을 저희가 파헤쳐서 캐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광고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예. 진실의 광고 뭐 이런 거군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진실 광고. 네. 그 캐내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네. 20일 지면을 통해서 조만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조만간 보실 수 네.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이제 박 기자가 그 탐사 취재 전에 다른 기사를 이제 먼저 쓰셨어요. 표지 기사를 쓰셨는데 예, 맞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2부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부 주제 1기자가 준비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 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문가는 우리 이 기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맞습니다. 이렇게 네. 중요할 때만 자리를 자꾸 비우시는지. 네. 이 기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주제가 아닐 때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꺼냈는데 오늘 하필 주제일 기자가 없으니까 매번 네.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아, 한동훈 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깔때기성이 있습니다. 네, 보고 계시다면 모든, 영원히 네. 비워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네.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이렇게 뒷담화를 우리가 그럼요. 좀 합니다. 네네. 사실은 뭐 저희도 길게 다루지는 못했지만요. 네네. 이 국회 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꼭 국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네.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럼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뭐 전망이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어떤 상황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국회나 그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을 해서 좀 제대로 된 균형 발전 정책을 좀 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 간 그 불균형이 워낙 심하고 그리고 또 뭐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도 굉장히 심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 수도권에 가장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청년층의 그 출산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수도권 집값이 사실 오르는 것도 사실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에 네. 다 기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그 물꼬를 틔운다고 해야 되나요? 예. 국회와 대통령실이 뭔가 결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좀 추진이 잘 안 되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을 제안하고 나서 민주당이라든가 조국당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좋다. 예. 수도 이전까지 우리 가보자. 뭐 이런 이제
받고 더 이제 지르는 약간 그런 이제 분위기를 보여서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한 20년 정도 다뤄왔거든요. 예. 그리고 뭐 책도 쓰셨죠? 네, 책을 좀 가져올까 그랬는데 잊어먹고 못 갖고 왔는데 제가 그동안 한 20년 동안 이 문제를 쭉 봐온 결과로는 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총선이나 대선 때는 자신들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선거 끝나면 그런 얘기가 언제 있었냐는 듯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거든요.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과연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이게 선거 2주 전에 갑자기 갑툭튀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진정성 있는 공약으로 사실 보기 좀 어려운 건 아닌가요? 제가 좀 나쁘게 말하면 그 사기성이 농후한 그 공약이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려면 굉장히 좀 긴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여야 간에 또는 그 의회와 그 정부 간에 상당히 깊이 있는 이제 논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뭐 단순히 건물 몇 개 짓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어떤 권력 재편이죠. 구도를 바꾸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준비가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를 뭐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다음에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죠. 국힘이 일방적으로 이제 그 선거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갑툭튀로 그렇게 나와서 진정성은 좀 없다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똑똑한 한동훈 위원장도 네네. 이런 걸 잘 모르진 않을 텐데 네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겠다고 하는 방식은 이전에 논의되었던 방식과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국회를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제2국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우리가 주로 논의해왔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게 아니라 본회의장까지 맞아요. 그리고 서울에 남아있는 부처들이 일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상임위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다 세종시로 옮기고 그 옮긴 국회 자리는 뭐 경제적인 어떤 목적 그런 쪽으로 금융 뭐 이런 쪽으로 문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그 뭐 시민들한테 밝혔어요. 개방하겠다고 하더라고. 우리 지금 청와대 같이 되려는 보관도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런 면에서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이걸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그럼 또 청와대처럼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 공약이 그러니까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 낮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총선 뒤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고요. 지금 그 어떤 논의된 상황을 보면 2022년 그 대선을 앞두고 제2국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법률 개정이 있었어요. 국회법 개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현재 국회에 16개 상임위가 있는데 그중에 12개를 세종시로 옮긴다. 그리고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도 같이 옮긴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울에 둔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위해서 세종시에 지금 현재 국회가 한 10만 평 되거든요. 그게 한 두 배 정도 되는 터를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헌법적으로는 좀 고쳐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밀어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본회의장까지 완전하게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헌법 개정은 아시다시피 1987년 이후로 한 번도 우리가 못했어요. 우리는 말하자면 경성헌법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그 헌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워낙 그 바꿀 수 있는 조건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지해서 그걸 잘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전략적으로. 실제로 그걸 자기가 할 생각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꺼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만 갈 수가 없어요. 헌법 개정을 해서 수도를 세종시로 바꾸면 국회와 대통령실이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 수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방구가 없었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통령실은 지지한다는 식으로 의견을 냈거든요. 자기들이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사실은 한심한 네. 일이죠. 이렇게 네. 중요한 국가의 일에 대해서 마치 그 당의 마치. 위원장도 대표도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저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도 갔는데 용산에서 그렇죠. 세종으로 왜 못 가나.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이것과 결정적인 차이는 헌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 사안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조국 혁신당 대표가 네네. 그 이 문제 관련해서 뭐 찬성한다. 찬성하는데 사정기관부터 옮기자. 네. 사정기관 뭐 대검찰청, 감사원, 대법원 네. 등은 헌법 개정 없이 옮길 네네. 수 있으니까 그럼 뭐 먼저 옮기자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은 헌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먼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예.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공약을 제안한 그 한동훈 그 네. 위원장이나 국힘 쪽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네. 하는 그런 문제고 사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사법부를 옮기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운영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행정이죠.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거를 집행하는 의회와 행정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갔을 때 거기서 힘을 발휘하는 거고 그 힘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 권력들이 세종시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사법부는 사실은 그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지 옳고 그런 게 옳은지 그런지 그 적용이 뭐 이런 정도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법부로 옮기는 것이 큰 효과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난리통이 생각이 나요. 그 그렇죠. 예, 행정수도 옮기겠다고 했다가 뭐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반대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옮겼으면 이렇게까지 지역이 빠르게 소멸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고 네. 만약에 이제라도 네네. 옮긴다고 하면 또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드네요. 어떠세요? 사실은 그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죠. 그때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때 수도 이전이었거든요. 네. 신행정 수도 건설 네. 수도 이전이었는데 그 정책을 지금의 국힘당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적용이 돼서 그 대통령도 가고 국회도 가고 그리고 그때 한 150개 정도의 그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갔잖아요. 예. 그게 함께 이루어졌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돌파하고 수도권의 GRDP가 50% 돌파하는 그리고 출산율이 지금 그 1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0.67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결과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도시만으로도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어서는데 한 8년, 9년이 지체가 됐어요. 그 정책만으로도.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수도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을 것이고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굉장히 뼈아픈 거죠. 그때가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였거든요. 그때 수도권 인구가 48, 49에 육박할 때여서 이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갔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정파적으로 본 거고 국힘 쪽에서 기득권을 지키는 어떤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이제 상황, 이런 현실에서 네. 살게 된 거죠. 네네. 이 한동훈 위원장의 어쨌든 국회 이전 공약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좀 비슷한 맥락의 다른 또 이야기들이 생각이 떠올라요. 네네. 저희가 또 뭐 작년에 다루기도 했었지만 맞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네네. 이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좀 이렇게 밀었던 것들인데.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공약을 좀 살펴보면 말 그대로 뭐 그 태산명동에 서일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태산이 울렸는데 알고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 나왔다. 이제 그런 꼴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걸 확정하겠다고 국힘에서 그랬죠. 주장을 했는데 네. 무산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그리고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건 총선 뒤에 계속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게 총선 전에 다 한다고 그쵸. 약속해놓고 결국 예.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야당 쪽에서 좀 복잡한데요. 김동연 지사가 원래 경기 북도 만들겠다고 계속 주장해왔잖아요. 네. 근데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가 그럼 강원 서도 경기 북도가 강원 사실상. 서도가 된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일종의 망언을 한 거죠. 강원도 도민을 뭘로 보길래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사과는 했나요 참 그거? 모르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나요 강원 도민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강원도처럼 망가진다, 강원도처럼 망한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멀어진다 이런 취지인 예. 거죠. 예. 표도 아마 좀 깎아 먹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야당 안에서 약간 이견이 나타난 상황이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교통 대책은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 그 5호선 그 김포 연장 이거는 그 노선이 인천 쪽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예, 정해졌고.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실 저는 이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게 수도권 팽창을 계속 네. 이제 자극할 거기 때문에 네. 그 D노선, D노선으로 강남에서 김포까지 연결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지금 정해진 상황이고요. 심지어 지하철 2호선 그 지선 신정지선이라는 것을 그 김포까지 연장하는 뭐 그런 방안도 나온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지하철 건설에는 뭐 5년, 10년 이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네. 어쨌든 좀 완화될 수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버스 노선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지금 어느 정도 뭐 개선은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문제를 좀 작년에 이제 취재도 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기 위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만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활동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이 아무것도 없이 이제 작년에 네. 종료가 됐고 그리고 당시에 김포뿐만이 아니라 구리, 맞아요. 하남부터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서울 편입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아직도 플래카드는 많이 붙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네. 서울 그래요. 특별시 덕양구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고양시 덕양구거든요, 원래.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양도 들썩들썩 했군요. 그럼요. 분위기만 띄워놓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정말 이런 무책임하고 전혀 가능성도 없고 더 나쁜 것은 이게 우리 미래를 갉아먹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을 내놓는 정당은 이번 총선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정책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 두 정책을 우리가 따로 다뤘지만 사실 같은 당에서 나왔다는 게 제일 촌극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아유 뭐 여기도 서울시하고 저기도 서울시 네. 해 다 와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서는 또 한쪽에서는 아 서울에 너무 인구가 과밀해서 맞습니다. 아 이거 정말 철학이 없는 게 아닌가. 너무 급하게 이렇게 네네. 내다 보니까 그렇죠. 모순되는 거를 낼 수밖에 없는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무지해서 모순되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우리 국민을 무지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예. 하나는 서울을 발전시키는 거고 하나는 지역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정책을 동시에 내놓고 심지어 이번에 그 뭡니까 저 여의도에서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그 정책도 모순된 두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사실 그 부지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노무현식 접근 방법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거의 200개 가까운 기관을 옮겼거든요. 그때 바로 그 이제 남는 부지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거기다가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해버리면 거기로 이제 엄청난 이제 이 흡인 효과가 생기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미 지금 벌써 이 공약이 나오자마자 네네. 그럼 용산, 마포, 여의도 쪽은 네네. 손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가 빠지면 고도 제한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럼. 진짜 잭팟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럼 이게 무슨 수도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 공약을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종시 중심으로 한 충청권. 그렇죠. 표심잡기.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서 좀 표를 얻어보겠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서울에서의 격전지죠. 한강벨트. 그렇죠. 네. 한강벨트가
바로 그 여의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예. 한강가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표를 얻어서 좀 이겨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건데 진짜 예박한 거죠. 이런데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우리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에 속지 않겠죠. 충분히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을 아이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난립하는 공약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최근에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는 민생토론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번 넘게 막 이제 지역 다니면서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내놓고 했는데 사실 이제 총선 국면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그제 선거법 위반 논란 같은 것도 네네. 좀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좀 알아봤는데 네. 보니까 연초부터 최근까지 23군데에서 민생 토론회를 대통령이 열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적게는 뭐 수십조, 많게는 100조 이상의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천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좀 과장된 것 같고 100조 이상의 그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이런 공약을 이제 제시를 했고 이 공약을 내세운 그 위치가 수도권이 한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용이다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고 수도권 다음에도 보면 영남, PK 그리고 또 충청 이런 데서 많이 열었거든요. 호남은 가장 적게 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호남은 거의 굳은 표잖아요. 민주당 쪽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더더욱이나 선거용이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심을 굳히는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미 민주당, 녹색정의당, 참여연대가 대통령을 고발했더라고요. 네.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을 해서 당장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불기소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퇴임을 한다거나 최악의 경우 이제 탄핵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그 사유가 되고 예.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3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그 열린우리당을 위해서라면 그 법이 허용한 한에서 네. 뭐든지 해주고 싶다는 네. 말을 했다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산타클로스처럼 보침 지고 다니면서 지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꺼내주는 수준이에요. 정말로. 너무 토론회라고 이상해. 토론회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 네. 말은 토론회지만. 그렇죠. 공약 발표예요. 그렇죠. 총선 공약 발표. 여기는 뭔가를 해주겠다. 네. 거의 다 개발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 거의 다였죠. 거의 그린벨트도 다. 풀겠다. 그리고 군부대 용지도 풀겠다. 정말 한 번 한 번의 그 워딩들이 깜짝 맞습니다. 놀랄 정도의 워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참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예, 답답한 네. 일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네네. 선심성 공약들이 나오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공수표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하루하루가 네. 뭐 선거운동 하느라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죠. 맞습니다. 한겨레 21도 네. 이런 총선 관련해서 좀 더 검증을 잘하고 기록을 네. 잘 해보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총선 예. 방송 때 이거 뿅망치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예 좋습니다. 뿅망치 받아야 돼요. 공약을 헛소리한 뭐 대통령이나 네. 뭐 대통령이나 뭐 당 대표는 네. 때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아 그럼 우리 선거법 위반으로서 될 수도 있어요. 그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네,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총선에서 또는 대선에서 이런 국회 세종시 이전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내놓는 건 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근데 그런 걸 내놓으려면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네, 그럼요. 사회적 토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네. 이번 보면 이 공약을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는 뭐 거짓말이거나 선심성 헛공약이다. 이런 이제 의심들을 바로 하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진정이 없다는 거, 진심이 없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선거 때 내놓고 진지하게 사회적 토론을 한번 하고 그 사회적 토론에서 지지를 받은 쪽이 선거에서 이겨서 그 중요한 일을 좀 이렇게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세종시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해봤거든요. 예.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면 세종도 어차피 뭐 그 행정도시긴 하지만 지방이잖아요. 지방에 살아보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대통령과 그렇죠 네. 국회 의원들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예. 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21에 제가 기사를 썼는데 네. 그 자세하게 쓰지는 못해서 오늘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맞습니다. 네네. 다음에 네. 기회가 된다면 예. 한번 좀 비중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는 박 기자가 준비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어떤 청년 농부분이 이제 사망을 하신 계기로 그 청년 귀농 귀촌 과정을 전반적으로 짚어본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방송되는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기자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